안녕하세요. 배어봅서 관광영어 진행을 맡은 이지선. 저는 호주에서 온 블레어입니다. 오늘은 비싼 것 같아요, 할인되나요? 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패턴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대화 상황 함께 보실까요? 보실까요? I like this red jacket. This color suits you well. Do you want to try this one? The fitting room is here. I want to buy this. How much is it? It is 72,000 won. It's a bit expensive. Can you lower the price? I'm sorry. We don't offer discounts on the new products. 네, 옷을 쇼핑하는 상황입니다. I like this red jacket. 먼저 외국인이 이렇게 빨간색 자켓이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This color suits you well. Do you want to try this on? The fitting room is here.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먼저 this color suits you well에서 suit라는 단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잘 어울린다, 딱 알맞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뒤쪽에 나온 try on이라는 표현은 입어보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Try on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으니까 뭐 다른 문장을 한번 예로 들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ry on these shoes. 이 신발을 신어보세요. Can I try this on? 아, 그렇구나. 네. Try on these shoes. 네. Can I try this on? 좋아요. 네. Can I try this on 같은 경우는 이것을 착용해봐도 되나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실게요. I want to buy this. How much is it? It is 72,000 won. 가격을 이야기하실 때는 이렇게 앞쪽에 천 단위 그 72 부분 있잖아요. 이 72 부분을 먼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thousand를 붙여서 72,000 won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It's a bit expensive. Can you lower the price? 중요한 표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비싼. 네. 이 비싼이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expensive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가격을 낮춰주실 수 있나요? 혹은 할인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는 낮추다라는 뜻의 동사 lower를 사용하셔서 Can you lower the price? 이렇게 문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I'm sorry, we don't offer discounts on the new products. 이 문장에 나와 있는 그 offer discounts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Offer discounts는 할인해주다라는 뜻인데요. 이 문장에서는 don't를 앞쪽에 붙여 있어서 할인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we don't offer, 네. 우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Discount, 할인을 on the new product, 네. 신상품에 대해서는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도민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We don't offer discounts on the new product. 네, 신상품에는 할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객에게 아쉬움을 전하면서 대화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Good afternoon. How may I help you? I want to buy some Jeju orange chocolate. Because you came from overseas, I will give you a discount. Really? How much would it be? Buy five, get one free. So it would be 20,000 won. Do you take Visa? Sure. Come this way. 네, 외국인이 쇼핑을 하는 상황입니다. Good afternoon. How may I help you? I want to buy some Jeju orange chocolate. I want to 플러스 동사 원형 패턴을 많이 나왔죠. 뒤쪽에 buy라는 동사를 붙여서 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제주 감귤 초콜릿을 사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ecause you came from overseas, I will give you a discount. 오, 블레어. Because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네. 무슨 뜻으로 쓰였죠? 네, 왜냐하면 뭐뭐이니까 이런 뜻으로 쓰여요. 뒤쪽에 나온 overseas는 외국에서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because plus 주어, 동사 패턴은 네.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네네. 즉, because you came from overseas.
외국에서 오셨으니까 I will give you a discount. 할인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Really? How much would it be? 가격을 물어보는 상황인데 흔히 How much is it?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How much is it? 또는 본문에서처럼 How much would it be?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 네. Buy five, get one free. So it would be 20,000 won. 다섯 개를 사시면은 하나를 더 드립니다. 2만 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문장에서는 free라는 단어가 무료로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네. Do you take visa? 오, 중요한 패턴이 또 나왔는데 take라는 동사. 네. 이 단어가 이 문장에서는 무슨 뜻으로 쓰인 거예요? 받다라는 뜻이에요. Do you take visa는 비자 카드 받으시나요? 라는 뜻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종종 가게마다 취급하는 신용카드가 다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할 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Sure, come this way.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안내하면서 대화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옷가게 쇼핑 관련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사실 때 좀 네. 알아두시면 좋은 표현인데요. 네. 정장 영어로 어떻게 말하죠? Suits. 원피스는 영어처럼 들리는데 콩글리시래요. 원피스는 어떻게 말해요? Dress. 그 다음에 청바지. Jeans. 후드티. Hoodie. 와이셔츠. Dress shirt. 반바지. Shorts. 그럼 반바지는 뒤에 팬츠라는 말을 안 붙여요? 그렇죠. Short pants라고 하면 좀 더 어색할 것 같아요. 네, 그냥 shorts라고 네, 하는 네, 거 shorts.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장 구두. Dress shoes. 샌들. Sandals. 운동화. Sneakers. 지금까지 배운 네. 단어랑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봤던 표현들을 이용해서 네네.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네. 이 후디티 입어보실래요? 어? Do you want to try this hoodie on? 어? 이렇게 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만들어주세요. 이 운동화는 네. 할인을 안 해줘요. 이 운동화에는 할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만들어볼까요? We don't offer discounts on sneakers. 네, 가게를 운영하시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쇼핑과 관련된 상황과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배웠던 표현들이 도민 여러분들의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come back with another fun episode next week.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Bye.